네, 안녕하십니까. 낙낙낙이라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낙낙낙이라는 영화를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와갖고. 네, 이 영화는 이현우 감독이 제작을 했고요. 중증 지체 장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고통과 생활고로 인해 가족 동반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세 모녀의 비극적 이야기다라는 시놉시스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없어서 못 드린 거. 아니, 저희가 무슨 꽁쳐놓고 무슨 숨겨놓고 안 드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 지금 남자가 부르르 떨잖아요. 리모컨 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은요, 처음에 방 안에서 이 딸이 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언니를 이게 버퍼링이 좀 걸립니다. 이 언니를 또목 졸라 죽이려고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언니, 어디로 가고 싶어? 어디로 갈까? 언니는 우리도 이제 가서 푹 쉬자. 언니는 뇌성마비고 그 동생은 여기 남아서 살라고. 넌 여기서 남아서 살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언제 언니랑 떨어진 적 있었어? 아까 그 리모컨 들고 부르르 떤게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나갖고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말이야. 어? 이러니까 싸우고 죽이고 연병들하는 거 아니야. 이씨, 뒤져싸줘. 이제 그만 가자. 엄마가 기다려. 어머님이 먼저 금방 돌아가셨죠.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 아주 씨발 공사를 하고 자빠졌구만. 어? 야, 문안 열어? 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문 열어. 나이 씨발 것들. 문 열어! 어우, 깜짝이야. 아, 저 밑에 층인데요. 아, 아까부터 계속 쿵쿵쿵 소리가 나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 저 네,
죄송합니다. 이사를 가는 중이라서요. 아 이사 가시는구나. 아니 난 또 그것도 모르고 제가 혹시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도와줘? 이제 왔어? 아니 제가 저기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는 거죠. 주인공이 내가 저걸 남편이라 여자니까. 근데 이제 마음 먹고 이사 간다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호의를 베풀러 가는 겁니다. 여자니까. 사실 우리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꼭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 아래층입니다. 그러고 살기 십상이잖아요. 제가 이사 도와드릴게요. 저기요. 아 그래도 제가 좀 힘을 좀 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도 좀 잘 들고 제가 아무래도 힘... 저기요. 김이 동생이 밑에 층입니다. 그 제가 어머니랑 언니랑 저 세상에 보내고 자신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설정 자체가 좀 극단적인 것을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이웃에 지금 30명 중 30만 명 정도 되는 장애인들이 3천만 명 중에 1%인가요? 제가 좀 정확한 통계가 지금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10%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인구를 5천만, 3천만으로 본다면은 한 300만 정도는 장애인이다. 근데 그 장애인들 중에 많은 수가 절대적인 빈곤에 있다. 그 사실들. 사회복지가 좋아지면서 우리 눈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동안 숨어있다가 전동 휠체어 타고 지하철에 나타나잖아요. 없던 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있던 분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은 예전보다 덜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살피지 않아서 이런 비극들이 과거에는 있었다 이거죠. 이 당시가 2016년도인데 영화 제작된 연도가 3년 전인데 이 당시만 해도 그랬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테레비 보고 영화 보고 히히닥거릴 때 절대 빈곤 속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소수 장애인들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며칠 전에 라디오 뉴스에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북한 사람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장애인 모녀가 어머님이 아기를 붙잡고 2개월 동안 먹이지도 못하고 자신도 못 먹고 죽은 상태로 발견됐어요. 지금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우리가 북한 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올바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결코 픽션이 아니에요. 3년 전의 일이 아니라고요. 며칠 전에 뉴스에, 라디오 뉴스에 나왔어요. 아기 데리고 있는 어머님이 먹을 거 없어갖고 아기도 굶기고 자기도 굶어서 2개월 동안 방치된 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 모두 옆에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파트고 뭐 주택이고 할 것 없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 시네 오브 숏 필름 시네 오브 상영관에서 이상으로 똑똑똑 낙낙낙 영화를 감상해 보셨습니다.